자, 갤럭시 S24가 출시를 했습니다. 갤럭시 S23이 출시된 지 1년 만에 출시를 했고요. 저도 써봤습니다. 네, 출시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써봤냐. 삼성 측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한번 갤럭시 S24를 테스트 해봤는데요. 갤럭시 S24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아닌 이번에 새로 개발된 내장 ND 필터를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자, 삼성에는 익스포트 로우라는 전문가용 사진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이거를 활용하면 전문적인 세팅을 통해서 로우 파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 난 좀 사진을 좀 이쁘게 좀 보정해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익스포트 로우 안에 ND 필터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갤럭시 S23에도 이제 베타 버전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갤럭시 S24에 정식으로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 보통 이제 우리가 ND 필터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제 이런 검은 필터를 렌즈 앞에 끼워가지고 노출을 저하시켜가지고 내가 필요한 사진을 찍고 싶을 때 아, 노출이 너무 밝은데요? 그럴 때 낮추는 기능을 보통 ND 필터라고 하죠. 그 기능이 내장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소프트웨어로 ND 필터 처리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삼성 측에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내장에 뭐 ND 필터가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것도 아닌데? 라고 여쭤보니까 그 기술에 대한 글이 삼성 홈페이지에 자세히 있습니다. 그 글을 보고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ND 필터를 활용해서 사진을 찍을 때 보통 이제 주광 장노출을 위해서 이 ND 필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보통 이제 1초, 뭐 2초, 4초 이런 식으로 장노출을 하겠죠. 그래서 장노출하는 시간 예를 들면 4초 동안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은 한 장을 찍는 게 아니라 여러 장의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거를 일일이 합성해서 장노출로 찍은 것처럼 만드는 기능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실제 ND 필터를 사용한 것처럼 주광에도 장노출을 찍을 수 있는 기능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ND 필터 언제 들고 다녀요? 진짜 귀찮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기능을 알고 계시면 이제 카메라를 켜고 익스포트 로우를 누른 다음에 ND 필터만 눌러주면은 바로 그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삼각대는 필요하지만요. 그런데 이 ND 필터 기능을 언제 쓰면 좋냐? 딱 두 가지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필요하지 않은 물체들을 다 지우고 싶을 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트리 앞에서 사진을 찍고 싶어요. 근데 트리 옆에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겠죠? 그렇다면 사진을 그냥 딱 찍는다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보이겠죠? 한 명 한 명씩. 그러면은 초상권 문제라던가 혹은 내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거를 지울 때 이 ND 필터를 켜서 슈터 스피드를 한 4초 정도로 한다면 그 사람들이 지나가고 없겠죠. 왜? 궤적이 되어버리니까. 그럴 경우에 이 ND 필터를 사용하면 매우 좋고요. 그래서 내가 여행을 갔을 때 조형물을 찍고 싶어요. 그럼 조형물 앞에 사람이 엄청 많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좀 지우고 싶을 때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멈춰있는 사람은 지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은 못 지우겠지만 그래도 지나가시는 분들은 다 지울 수 있기 때문에 뭐 지하철의 전광판이라던가 이런 물체를 찍을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이제 흐르는 걸 표현하고 싶을 때 이 기능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물체로는 물이 있겠죠. 보통 이제 물이 흘러가니까 이 흘러가는 궤적을 모두 담고 싶을 때 이 기능을 쓰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폭포, 분수, 바다 이런 것들을 찍을 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잠실에 있는 실내 분수에 가서 촬영을 해봤는데요. 이제 그냥 찍었을 때는 이게 좀 멈춰있지도 않고 안 멈춰있지도 않고 굉장히 애매하게 사진이 나오게 되는데 이 ND 필터를 활용해서 사진을 찍으면 조금 더 특별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전문가적인 사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테스트를 향한 곳이 홍제천 인공폭포입니다. 이게 실제로 가는 건 처음이었는데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얼음이랑 같이 여기서도 폭포를 그냥 찍으면 물이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를 잘 알아볼 수 없게 그냥 에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ND 필터를 활용해서 장노출을 한 다음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폭포가 이쁘게 담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셔터 스피드를 설정하고 그 다음 ND 필터를 설정하고 그 다음 ISO를 설정한 다음에 이렇게 촬영하시면 아주 멋진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홍제천이기 때문에 천이 있겠죠. 물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
천도 역광으로 한번 찍어봤는데요. 여기서도 좀 흘러가는 게 보이듯이 이게 싹 하는 게 딱 보여서 사진을 굉장히 이쁘게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ND 필터를 활용하면 조금 이쁜 사진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모든 사진은 다 로우 팔로 저장되기 때문에 입맛대로 색 보정을 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갤럭시 S23에서 있다고 했잖아요. S24에서는 뭐가 달라졌나? 바로 오토 모드가 생겼습니다. 보통 이제 ND 필터라고 하면 저같이 사진을 하시는 분들이나 영상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필터지만 사진이나 영상에 대해서 모르면 사실 이 기능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 노출 설정 어떻게 하지? 뭐 할 줄 모르는데 뭔가 이렇게 찍어보고 싶어 에 수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토 모드가 생겼습니다. 이 ND 필터를 오토로 세팅해 두면 슈터 스피드, ISO, ND 필터 전부 내가 찍고자 하는 물체의 상황에 맞춰서 자동으로 이 갤럭시 S24가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아, 나 노출 잘할지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찍어야 되지? 를 모르시면 그냥 ND 필터 A로 두고 찍으면 모든 상황에서 장노출을 잘 찍을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세상 많이 좋아졌다 맞죠? 옛날에는 이런 기능이 생길 거라고 상상도 못했겠죠. 스마트폰으로 ND 필터 들고 다니지도 않았는데 ND 필터 켜가지고 찍으면 되니까. 물론 이 기능은 1배 줌, 5배 줌, 3배 줌 이런 것도 다 작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갤럭시 S24에 추가된 내장 ND 필터 기능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영상에서도 되면 좋겠는데 영상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영상에서도 내장 ND 필터가 생길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ND 필터 들고 다닐 필요도 없는 거예요 라고 상상은 해봤습니다. 그럼 진짜 좋을 텐데 말이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 찾아뵙겠습니다.